다음에 숙제인데 여기 컴퓨터가 좀 어디에 있나요? 아, 요거 좀 눌러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포항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봄방학 숙제, 담임 선생님이 봄방학 숙제 내셨어요? 세상에 봄방학 숙제 들어보셨어요? 겨울방학 숙제, 여름방학 숙제, 봄방학 숙제야. 근데 봄방학 숙제를 했어요, 얘가. 이유가 있었어? 네, 여기. 그냥 내려가시면 돼요. 얘가 뭐라냐. 2002년 1월 17일. 이걸 겨울방학이네, 그럼. 겨울방학 숙제. 느낌적.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매일 밤마다 비슷비슷한 숙제를 해서 좋은 지식 얻고 보람을 얻는 것 같았는데 올해 겨울방학은 사전 만들기 위해서 더 재밌고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는 겁니다. 쌤, 점수 많이 많이 주세요. 이미 다 생활 기록부터 다 끝났을 때입니다. 밑으로 가시면 이 아이가 숙제한 거. 네, 쭉 내려. 교과서에 있는 걸 통째로 다 해버려. 동물, 교통수단,